제가 오늘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께 어, 식사가 좀 맛이 없었다 그래서 식사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. 제가 가끔 일상 팩트를 올릴 때 영수증을 과도하게 많이 어, 나 이렇게 돈 썼다 라는 것만 올릴 때가 있어요.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좀 어, 뭐랄까 어, 너무 돈만 쓰는 것만 올리니까 좀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가끔 어, 사채를 쓴 연예인들이 저를 스토킹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람들은 그걸 뭐남녀자끼개짓거리라든지뭐 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한다는 이상한 루머를 퍼트린 자가 있다든지 하는 걸 이상한 걸 믿는 것 같은데, 어, 저는 사채에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. 사채를 쓴 적이 단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. 사채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. 어, 사채업자와 계약관계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. 보통 어, 엔터테인먼트 중에 연예인들의 뒷바라지를 하다가 사채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랑도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. 네. 그리고 어, 그들이 스토, 나를 스토킹해서 사채에 대한 뭔가가 붙는 경우가 가끔 <laughs> 있나봐요. 그거는 그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스토킹해서 붙는 거지, 내가 사채를 써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. 예. 그래서 내가 어, 언제부턴가는 비 어, 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언제부턴가는 어, 그들을 좀 혐오하게 됐어요. 연예인들을 예. 사채 쓴 사람들을, 연예인들 플러스 사채 쓴 사람들을 혐오하게 됐어요. 음. 그렇습니다. 저는 제3금융에서도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제2금융에 예금을 한 적은 있어요 제2금융. 제2금융에 갔던 적이 있는데 제2금융은 자산을 이자를 받는 예금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 그것도 뭐 대출을 하기 위해서 제2금융을 방문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어, 사채소년이라는 콘텐츠를 영화로 봤어요. 근데, 어, 이거 보니까 저번에도 올렸지만 어떤 특정 연예인이 생각났습니다. 그런데, 어, 만약에, 어, 그 연예인이나 혹은 그 기, 연예인이 소속된 기획사나 혹은 사채를 많이 써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그 방송을 본다면 그 사람에게 묻은 안 좋은, 어, 사채로부터 나오는 어, 안 좋은 영향이, 어, 다른 쪽으로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. 그리고 예전에 나를, 어, 따라다녔던, 나를 쫓아다녔던, 어, 사람들 중에, 연예인들 중에 사체 빛이 많았던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